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 합니까? 어디로 취업을 합니까? 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 전국 체력인증센터, 그리고 보건소, 스포츠과학센터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14년까지는 생활체육 1급 지도자, 가로 열고 운동 처방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처방이라는 말을 2015년부터는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석사 졸업 이상자가 3개월 연수를 하면서 또 들어갈 때 60문항 12과목, 또 나올 때 60문항 12과목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3개월 연수 후에 자격증이 주어졌는데, 2015년부터는 전문대학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육 관련 건강 학위의 증명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학위 증명이 되는 그 전문대학 수준으로 재학생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 8과목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운동력학은 기능해부학, 또 심전도는 운동부하감사 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체력인증 100 보건소, 특히 스포츠과학센터, 또 운동 처방실이 있는 구청,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운동을 주몇회 참여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그림을 띄웠는데, 주 1회 이상은 60% 수준이지만 주 2회 이상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 60% 70%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건강운동관리사들이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고. 자, 2017년도 기준으로 걷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 그리고 수영, 또 자전거, 이 흐름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정책이라든지 흐름. 그래서 좀더 여러분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취득 절차라든지 이유, 또 취득하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는지, 카페 다음내 트레이너 박, 그리고 홈페이지는 www.pteacher.kr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참여 장소는 민간종합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외에 이렇게 참여하더라. 그 다음, 기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어떻게 증원이 되는지, 그래서 체육에 대한 이런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민체력 100센터는 세계소를 출발해서 현재는 2017년도는 37개소, 그리고 2019년도 현재는 약 5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역시 인구가 많고 지역 대비 인구 대비 가장 많다. 세종, 제주, 경남 두 곳.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는 뭘 합니까? 체력 측정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한 체력 평가,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그 매핑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2020년, 2021년도에는 좀더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증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공약입니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또 체력 증진이라는 그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건강운동관리사가 배치가 되고, 또그 이하에 체력 측정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이제 시도별로 공공체육시설 현황도 이렇게 한번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정부 예산, 정부 예산 대비 체육에 대한 비율입니다.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멈칫한 것은 아마 통합된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17년이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또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전문체육에도 쓰이지만 전문체육 못지않게 이 생활체육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더 많은 비율로 기금이 쓰일 것이다. 연도별 생활체육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 또 역시 문재인 정부까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는 누구예요?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이죠. 참여정부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체육 예산 역시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이 약 6만 개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2017년 기준인데 참고로 체육의 자료는 2017년까지 한 그런 데이터를 2018년 뭐 12월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바라보는 그 자료가 2017년 자료로 되어 있는데 2017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국가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이제 장관이 주는 지도자를 국가체육지도자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자격증을 다 몸소 사실은 취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0여 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것만 딱 떼어보면 건강운동관리사가 한 180명 정도 최종 합격자. 자, 2019년도는 제가 직접 1차, 2차 시험장에 다녀왔는데 1차는 한, 그러니까 2차 시험 합격자, 아니, 합격자가 아니고 응시자가 304명이었습니다. 합격자는 한 260명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 스포츠과학센터다. 여기에서는 국민 체력 10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민 체력 100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이라든지 또 체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 처방을 해주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초, 중, 고, 대 실업 선수들의 체력 측정 및 체력 증진 또 프로그램 개발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건강운동관리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체력 100 연간 지원액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 국민 체력 100에서는 이제 이런 주로 일을 하고, 이거는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약 50여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민체력 100 인증 단계에는 이런 그 체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 전국 보건소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1대1 진단 처방으로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이거는 지금 강서구 보건소의 한 예를 제가 떠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마다 저마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건소는 병원하고 차이점이 병원은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보건소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를 이렇게 따지지만 보건소는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이 서울 것뿐만 아니라 부산 연제구 헬스라인 프로젝트, 뭐 1인치 줄이기, 또 건강한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광진구의 보건소 캐치플레이즈, 충남 서산시의 가족과 함께하는 야간 체조광장. 저희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현재 이 보건소라든지 체력인증센터 그리고 스포츠과학센터에 전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이제 연락도 되고, 또 연결해서 그 취업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포구 보건소에 주로 이제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상담해주고 운동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높이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되겠네요. 하이 덴서티 라이포 프로테인, 내리자 혈압 120에 80, 빼자 허리둘레. 그래서 뭐 남자는 102, 여자는 88, ACSM 가이드라인이지만. 그리고 이제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또 당화혈색소가 뭐 6.5%가 위험하다, 뭐 중성지방, 우리가 그 수치 ACSM 가이드라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는 이런 행정직이라든지 보건직, 간호직, 간호사도 있죠. 이런 공익 근무요원들 외에 한의사도 있지만 건강운동관리사가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 그 보건소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 3,500여 개소가 있는데, 이 3,500여 개는 뭐 일반 보건소도 있고 보건치소도 있습니다만, 모든 보건소가 다 채용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갈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이제 하나 갈수 있는 곳이 성북구에서, 2018년 5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최초로 운동 처방실을 개설을 했어요. 2018년 5월 맞네요. 여기에는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2차 실기 장소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이제 시험이 이제 정기를 한번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력팩 지금까지, 또 전국우 대형병원 운동처방실, 재활운동센터, 양한방병원. 원래 이 한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추천 의뢰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전국 보건소, 삼성그룹 근골격센터가 있는데, 처음 한두 개소, 세 개소에서 지금은 약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파견이 나가고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스포츠과학센터, 그리고 운동처방센터. 보디빌딩 자격증을 따면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죠. 역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인 PT, 체력증진센터.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더 신뢰감을 주고 또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프로팀의 각종 스포츠 팀의 전담, 운동 처방 및 트레이너로 활약할 수 있다. 공단, 그리고 시도체육회 입사. 공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또그 체육회죠. 시도별. 거기,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이런 시험을 보는데, 건강운동관리사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험에 각유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승화 체육 스포츠 교육원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전국에 취업을 추천하고 또 연결하고 알선을 해드리고 있고, 현재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동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전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덟 과목 여기까지가 1교시입니다. 상해에서부터 스포츠 심리학까지가 2교시고 그래서 여덟 과목 20문제씩 160문항을 160분에 풉니다. 이런 반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실기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자신 있게 합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격증 취득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인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행복한 인생을 꾸려나가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